스파키 민입니다. 어제 하루 쉬었고 아까 중공 연결 연습 한 10분 하고 MC더맥스 9집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 그 넘쳐흘러가 여기 업데이트 됐길래 한번 불러봤습니다. 처음 불러봤고 완창을 하는 건 처음인데 힘들지는 않았어요. 체력적으로. 근데 그 음을 어택으로 확 차올리는 그 부분에서는 좀 조금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2절에서 뭐 멈춰진 거리에 한 다음에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당황해서 그때 그대 할때 이제 대에서 삑사리 났고 그거 이외에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워낙 어려운 노래라서 초 하이 테크닉이거든요. 3옥타브 도레 음을 어택으로 한 방에 팍이 강하게 내는 게 이게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. 이것도 처음 불러보는데 옛날 노래입니다. 2001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나온 노래인데 거의 20년 된 노래입니다. 굉장히 지서련님의 울고 싶어진 오후 이거 굉장히 원곡이 엄청 아름다운데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는 못 부를 것 같고요. 이것도 처음 불러보네요. 키가 낮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원키 같은데. 너부터 먼저 날 떠나가. 뒷모습은 내가 가질게. 넌 나를 다 가져가는데. 그것도 안 된다곤 하지만 이별을 말할 때 너는 이미 반은 날 잊었겠지만 나머지 반만이라도 아직은 나를 잊어내지 마. 나 이제 기도해, 너를 기도해, 불행하게 해달라고만. 내 곁이 아니면 그 어디서라도 그가 널 버리게, 제발 버리게, 세상 끝에 있도록. 잠시 넌 울지라도 데리러 갈수 있게. 아, 나 이거 어렵다. 어디서 진성이 가성이요? 아까 되게 어렵네요, 노래가. 이거 처음 불러보는 거라 듣기만 많이 했지. 세상 끝에 거기가 어렵네. 말로도 너의 마음 돌릴 수 없는 거라면 떠나서 네가 느껴져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지. 나 이제 기도해, 너를 기도해, 불행하게 해달라고만. 내 곁이 아니면 그 어디서라도 그가 널 버리게, 제발 버리게, 세상 끝에 있도록. 잠시 넌 울지라도 내가 널 데리러 갈수 있게. 와, 이거 진짜 어렵다. 와. 넘쳐흘러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, 이거. 나의 마음 용서해, 부디 용서해. 나의 못된 바램도 이렇게 해야만 널 기다릴 힘으로 살 테니까. 와, 이거 가성진성 전환 장난 아니다. 너무 어려운데?
불행할 때, 1절에 불행하게 할 때 부에서 진짜 불행할 뻔했네. 아, 나갔는데? 이게 히읗자 발음, 히읗자 자음 자음 들어간 모음이 이게 저기 나가기 쉽거든요. 불행하게 해달라고만. 서라도. 아, 이거 다 한 번 더 부를까? 아, 이거 너무 막 못했는데. 그가 널 버리게, 정말 버리게. 세상 끝에 있도록. 이 세상 끝할 때가 없어. 아, 이거 너무 넘쳐올라오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가선진성이. 와, 이거 말도 안 되는 노래다 진짜. 이거 완전 하이테너 성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 노래 급 이거 용 노래인데. 난 평소 목소리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테너까지는 아니거든요. 테너보다는 조금 살짝 낮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거의 뭐 바리톤 쪽에 가깝다고 보면 되는데. 와, 진짜 빡세네. 다시 부르던가 아니면 그냥 다음에 부르던가. 아, 너무 못 불렀네. 감사합니다. 스파키빈이었습니다.